안녕하세요. 개발자 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저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을 요약하자면 클로저는 이름 없는 함수다. 끝. 그래서 어떤 변수에 클로저를 할당하면 함수처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심플하게 버튼 하나로 해볼까요? 브이스택에 텍스트 하나랑 버튼을 하나 넣고 여기다가 스테이트 변수를 하나 놔봅시다. 스테이트 변수 my name.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입력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버튼 하나 넣어주고 버튼을 눌렀을 때 my name이 리오라고 되는 엄청 간단한 앱이에요. 슝. 네. 별거 없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펑크 크리에이트 네임 해놓고 뭔가 프리픽스라는 걸 하나 받고 네임 하나 받고 return prefix 더하기 name 뭐 요런 이름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create name에 prefix에 아무것도 안 넣고 name에 리오를 한다면 잘 되고요. 뭐 쿨 리오. 네, 이게 뭐가 클로저와 뭐가 함수죠? 요게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쓸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이 함수와 똑같은 클로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my custom closure 만들 수 있어야겠죠? 보면은 스트링을 두 개 받아서 스트링을 그쵸 반환해주는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네, 이렇게가 되네요.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 보면 뭔가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 클로저의 타입은 즉, 이 함수와 똑같이 만들려고 했더니 문자열 두 개를 입력받아서 문자열 두 개를 입력받아서 문자열 하나를 반환해주는 녀석.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은 뭐, 콤마, 뭐, 인, 리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함수와 만들려면은 이 함수가 해주는 것과 같은 걸 해줘야 돼요. 일단은 두 개를 입력 받아야겠죠? 그래서 뭔가 변수 이름을 하나 써줍니다. 똑같이 써줄게요, 그냥. prefix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name, 그리고 in,
이라는 키워드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 그리고 여기에 매개 변수가 두개 있다라고 표시했으니 여기에 들어온 녀석은 여기에 들어온 녀석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반환을 해줘야겠죠? return 뭐 해야 되죠? 똑같죠? 플러스 name 이렇게 하면 이 함수와 이 클로저는 같은 겁니다. 해볼까요? my name의 custom closure 여기 있죠? 프리픽스에 cool name을 Leo2 해놓고 얘는 클로저를 받아들여주지 않는군요. Trailing closure pass to parameter type of horizontal element that 네, 그렇다면 얘를 여기서 한번 빼버서 할까요? 요렇게. 뭐, 여기다가 1, 2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쿨 리오 2 이해되시나요? 이런 클로저가 있는데요. 이런 클로저가 이런 네임의 클로저죠. 사실 요렇게 요런 타입의 문자열 두 개를 받아서 문자열 하나를 반환해주는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녀석이 있고, 그러면 그두 개로 뭐 해서 하나를 줄 건데? 가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두 개를 받아서 더해서 줄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3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입력받고 마지막에 3이 붙어서 오겠죠? 눌러보면 그쵸? 3이 붙죠? 요게 클로저입니다. 즉 함수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기능을 하게 할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긴 녀석인데 같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름을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얘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를 입력받고 문자 하나를 입력받고 이걸로 뭐 하는 거지? 가보니까 이거 두개 해서 더해주네. 이런 함수구나. 와 같은 행동을 하는 클로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네. 당연히 이게 없어도 타입 에러가 나네요. 명시를 해줘야 하나 봅니다. 요거는 추론하기 좀 불가능하죠. 네. 얘네가 스트링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로저가 있는데 그 클로저의 타입은 문자 두개 입력받아서 문자를 반환해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입력받은 녀석들을 저장하지?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로저의 시작을 알려주고 하나, 둘, 콤마로 구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in이라고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뭘할 건지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return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 함수와 이 클로저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보고서 이해가 쉬운데, 예를 보고서 이해가 잘안 된다면 아직 클로저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저는 요걸 보면은, 스트링 두개 입력 받아서 스트링 더해줘서 반환한 녀석이구나. 함수로 만들면 이렇게 생기겠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요게 될 때까지 일단은 함수와 클로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정리가 안 되죠? 이 다음에 이어서 클로저를 좀더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몇번더 이야기를 할 테니, 일단은 오늘의 핵심은 클로저를 함수로, 함수를 클로저로 바꾸면 어떤 모습일까?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